안녕하세요. 시크릿 밥상의 인상 영양사 정선아입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빼고 싶은 부위가 어디예요? 저는 뱃살이요. 뱃살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뱃살만 뺄 수 있을까요? 먼저 배 구조를 살펴볼게요. 복부 지방은 크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내장 지방이 많은 건지 피하 지방이 많은 것인지는 배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빵빵하고 동그랗게 배가 나와 있고 누웠는데도 그 볼록함이 그대로 있다면 내장 지방이 많은 것이고요. 살이 좀 처지면서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손으로 잡으면 딱 쥐어지는 그런 분들은 피하 지방이 많은 건데요. 내장 지방형인지 피하 지방형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인바디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내장 지방형이고요.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형이 많으신데 각각의 다이어트 전략과 방법이 다릅니다. 다이어트를 같이 하시는 부부거나 커플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하지 마세요. 빠지는 속도와 방법이 아예 다르거든요. 내장 지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장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관리하셔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뱃살을 뺄 수가 있는데요. 내장 지방이 생기는 원인만 잘 피해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의 원인이 폭식, 과식인데요. 특히 회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식 때 술을 마시잖아요. 술도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되고요. 또 술이 식욕 억제를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나면 라면이 먹고 싶어지고 회식하고 집에 와서 허기진다고 밥을 먹게 되고 그게 다 술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내장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식, 폭식은 피하시고 가급적 술도 줄이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피하 지방인데요. 뱃살에 있는 피하 지방은 쉽게 빠지는 살이 아닌데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셔야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어디에? 바로 배에 저장하게 되니까 탄수화물, 특히 무심결에 먹는 떡, 옥수수, 뭐 빵, 과자 혹은 당분이 함유된 음료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짜게 먹지 말자입니다. 짜게 먹으면 체내 수분이 정체하게 되고 순환 장애가 발생하니까 지방에 셀룰라이트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최악의 음식은요, 떡볶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뱃살 뺀다고 윗몸을 익히기나 복부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한다고 뱃살 안 빠져요. 진짜 뱃살 빼시려면 전신 운동, 뭐 즉 달리기라든지 빨리 걷기 등 유산소 운동 1시간 이상 하셔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뱃살 빼는 게 쉬웠다면 뱃살 빼는 고민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뱃살 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냐 피하 지방이냐 따라서도 방법이 다르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신 분들과 피하 지방이신 분들이 같이 살 뺀다고 내기하지 마세요. 피하 지방이신 분들이 집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